해소하며 살자.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소! 네, 정말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네.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욕구불만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시면 안 되고 건강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해소법을 찾으셔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게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가장 질병의 큰 원인이 유전이라고 하면은 현대인은 뭐 스트레스가 이제 바로 그 다음이라고 할 만큼 유전적인 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스트레스로 다시 발명할 수 있는 만큼 왜 그러죠? 방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이요? 이게 옛날엔 유전이었으면 지금은 그냥 쩐 아닌가. 아 지금 쩐이다.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유전에는 죄가 없다. 네. 실제로 뭐 스트레스를 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멘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확실히 몸도 덜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푸시나요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는 좀 참았거든요. 계속 그냥 꾹꾹 참는 걸로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푸세요? 일단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람한테 푸세요? 네. 사람한테 풀어요. 아 좋네요. 대놓고 풀어요. 대신은 그러니까 잘 싸우는 방법을 택해서 일단 이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는 잘 안 해요. 이제는 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야 이게 커지지 않고 맞아요.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풀고 이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받아야지. 나도 그건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먹는 걸로 이제. 그렇죠. 먹는 걸로 좀 푸는 거. 장소 바꿔서 또. 네, 그렇죠. 사실 여행이라는 게 배경 바꿔서 술 먹기라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풀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저도 이제 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음을 하게 되고 결국엔 몸이 또 안 그렇죠? 좋아지고 맞아요. 옛날에 제가 또 굉장히 막 흡연도 엄청 헤비스모커였던 시절에는 그때는 담배 많이 피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막 몸 안 좋은 게 막 느껴지고 숙취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건강이랑 맞바꾸는 게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느낌으로 뭔가 기운을 발산하는 느낌을 찾다가 요즘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헬창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직은 정말 헬린인데 그게 좋은 게 내가 뭔가 막 몸에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가갖고 이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깔리냐 안 깔리냐. 이 지금 힘을 써갖고 빡 일어났을 때 그 성취감이랑 그리고 그것과 뭔가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그 집중력 같은 게 딴 생각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지. 뛰고 그렇지. 있으면 그리고 그러고 나면 뭔가 개운해. 독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좋은 것 같아. 노폐물 빠져나가면서. 네 맞아요. 네. 어렸을 때는 운동을 하는 목표가 다이어트, 뭐 그렇죠. 미용적인 거, 몸짱 되려고 이랬다면 30대 때 언젠가는 그냥 체력적인 생존 맞아. 이랬다면 지금은 생존 플러스 스트레스의 해소. 이걸 버릇을 들여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만들어 놓은 걸로 술 더 잘 들어와. 술이 쫙쫙 붙어. 대신에 옛날엔 두 번 술 먹을 걸 한 번 운동하고 한 번 술 먹고 이렇게 점점점 좀 조절을 해가는 거죠. 그렇구나. 같이 여행 가보니까 술 줄이기 개뿔. 그건 여행이잖아. 그렇죠. 여행이니까 한정적인 거고. 어쨌든 이게 노는 거든 운동이든 나한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걸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해소 잘 하시면서 멘탈 관리 늘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멘탈 관리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트만의 AC32CE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스트만이 다양한 브랜드를 맛볼 수 있는 맛보기 라인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깁스트만도 있고 마스트만도 있고 이건 이제 테스트만이죠. 테스트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AC22ECE, AC422CE, AC522CE 그냥 누가 봐도 테일러의 그 네이밍을 그 라인업의 맞아요. 네이밍을 그대로 가져온 그 느낌이 나죠. 좋습니다. 이게 A 저희가 AC는 거의 다 했어요. 2, 4, 5, 6, 7, 8, 9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이랑 3만 남았는데 오늘 3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8, 2, 2, C의 FF예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8이긴 했지만 쟤는 팬프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렛이 이렇게 되어 있는 팬프렛을 보실 수가 있어요. 2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198,000원이었어요. 2, 2, C가 지금까지는 가장 저렴한
저렴한 가격이 2위였는데 109만 8천 원에서부터 가장 뒤로 가면 9위까지 가면 359만 8천 원, 약 26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74.5, 테스트만 좋구만, 가성비 테일러. 그리고 오늘 하는 3, 그리고 4가 있는데 4ECE는 72.5. 이게 확실히 저가형이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점수가 살짝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맞아요. 4위는 72.5,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당히 메지마고 로즈우드. 아 약간 애기 참치 그런 느낌. 메지마고 로즈우드. 네, OEC는 224만 8천원. 다시 점수가 튀어 올라갑니다. 100만원대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200만원에서 빡 올라가네요. 이게 77점. 어, 높습니다. 어, 완전 높네. 신도시 신축빌라 온돌 저음 통풍 고음 이렇게 나왔어요. 6EC는 79. 오. 단풍잎 사이에 호랑이. 야, 79까지 올라갔어요. 네. 저는 부잣집 범용 메이플, 이래서 6EC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7EC는 253만 8천원, 78.5. 그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을 보았다. 가이의 팔문 개방.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죠. 높네요. 8EC 78.5. 은혜로운 로즈우드 소고기 묵국. 이거는 279만 8천원이었습니다. 9EC는 359만 8천원, 79.5. 아직까지 야. 안타깝게도 80을 넘은 모델은 없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100만원에서 2위에서 75 찍고 그 다음에 72로 살짝 떨어졌다가 그 위로 빠바바박 70점대 후반을 찍고 있어요. 9ECE는 79.5. CNC 스테이크 아깝다. 밀푀유 나베 정말 다다다다다다 그 사운드 결이 촘촘히 느껴졌었던 79.5야 그렇습니다. 가장 80에 근접했던 모델. 오늘은 3위 C입니다. 100만원대 중반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2위와 4위의 중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예상치로는 73.4 한번 해볼게요. 149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무게는 2.17kg, 두께는 109mm, 구프레 뒤뜰에는 77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직후판. 마호가니 굉장히 밝고 화려한 느낌입니다. 피니쉬는 트루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4개, 헤드머신은 크롬핑 RM117 CVR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44.4 5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5mm, 프렛은 20GS가 FW43080 프렛이고요.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마호가니인데. 마호가니인데 되게 화사해요. 그죠? 그죠? 상당히 화사하죠. 물론 막 기름지거나 뭐 로즈우드처럼 뭐 레이어가 두툼하거나 이런 느낌은 않아요. 아니긴 한데 일반적인 마호가니에 비해서 확실히 좀 화사하고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모던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상판의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네. 사운드가 화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드레드넛 들으면서 뭐 해상도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 넓어진 느낌이 나죠. 해상도가 더 큽니다. 네, 다른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이 또 이렇게 치니까 또 마구나 마구나 같고 그죠? 표현력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역시 테일러도 314가 인기 많은 것처럼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죠? 좀 대표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괜찮죠? 전반적으로 스트로크 핑거가 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좋은데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앰프가 또 이제 관건이죠, 사실. 네. 이게 테스트만이면은 그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미들 땡땡한 사운드가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가볼게요. 자, 잡아야 되겠어요. 바로 바로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미드를 많이 뺄게요. 베이스도 살짝 줄였습니다. 네. 조금 더 빼볼게요. 미드를 아예 제로로 놓고 베이스 조금 더 빼고 하이 살짝 올려볼게요. 아우, 갈매기 됐어요. 네. 갈매기를 해도 미들이 낫네요. 어, 미들이 많네요. 베이스 조금 더 빼볼게요. 네. 픽업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되네요. 너무 쨍하지 않게. 그 상태면은 미드를 좀 더 줘도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미드를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오, 좋아요. 자, 하이도 중립으로 다시 놔볼게요. 하이 안 올리고. 그러네요. 마이크 포지션 중요하네요. 포지션이 소리가 어, 좋아요. 밸런스 좋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톤 잡았을 때 미들이 어, 다 안 빠져서 당황했는데 나도 어, 되게 좋네요. 사운드 깜짝 놀라서 잡는 게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좋게 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운드 확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사운드고요. 끝까지 다시 돌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먹먹하죠. 자, 중립입니다. 어, 지금 좋아요. 네. 이러면은 하이도 줄 필요 없고. 맞아요. 지금은 중립을 살짝 뺀 상태입니다. 네. 앰프에서. 자, 요 상태로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다. 다행이다. 포지션 제대로 안 잡았으면 점수 깔 뻔했잖아. 그러니까. 오, 괜찮죠? 좋네요. 앰프 소리 좋습니다. 네. 역시 VTC 중간을 그러니까. 가요. 네. 소리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계속 비 특집이죠. 네, 이번에 창가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명음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앞전에 두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우산 속에서 듣는 빗소리 그리고 네.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였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밖에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빗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창가에서 라고 비 내리는 창가에서 약간 살짝 날로 드신 느낌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3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계속 중간에서 이렇게 좀 점수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100만원대 초반에는 좀 괜찮다가 100만원대에서 살짝 꺾였다가 200만원대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3은 역시나 3이어서 그런지 약간 안 꺾였어. 그래서 저는 중간이 꺾이지 않은 마호가니 중꺾마 이렇게 꺾인 것 같잖아. 꺾이지 않는. 네, 원래 이건 그때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래서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던 밈이었죠. 중꺾마. 네. 중간이 꺾이지 않은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중꺾마. 네, 중꺾마.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9. 이게 되게 재밌는 게 4위보다 사운드가 높게 나왔어요. 네. 오히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74.5. 사실은 사운드를 제가 살짝 적게 줄까 하다가 앰프 잡는데 잡혀가지고 잡히네 하면서. 맞아요. 그것도 좋았죠. 2위가 지금 74.5였는데 3위가 그 중간을 예상했지만 떨어지지 않고 중간이 꺾이지 않았죠. 74.5. 그 다음에 4위가 72.5. 4에서 좀 꺾였어요. 4. 의문의 1패다. 네, 의문의 1패. 심지어 로즈우드였는데 그리고 5에선 다시 77로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팬프레스로 갑니다. 8위 팬프레 굉장히 기대가 리스트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빈칸 채우기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 이미 빈칸은 다 차 있지만 약간 이제 옆에 사이드웨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프레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